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죠.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. 화면이 준비됐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.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? 이쪽 고려지 씨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?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?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? 외압 들어온다 느끼신 적 없나요? 외압 들어온다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? 사령관님으로서 한마디만 해주시면. 네,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. 김수민 평론가님,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 보면 그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었습니다.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윗선에서 이제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예. 뭐 그런 이제 지시 또 이첩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해라라고 예. 하는 그런 지시를 이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 당시 수사단장이 왜 이렇게 일이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. 김계환 사령관이 VIP가 경로를 했고 그것 때문에 네. 이렇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졌어요. 그게 주장 내용인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이번 수사에서 또 어떤 점검을 하는 그런 것에 포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외압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또 규명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. 김계환 사령관 이 조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이어서 세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거든요. 네, 이현정 위원님, 네.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 왜 그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수사를 못 하게 했냐? 예. 뭐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요. 이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이런 군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, 네.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은폐한다든지 뭐 의문사 같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경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. 예. 즉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 부분 관련해서 8명 관련된 관련자 혐의, 그다음에 적용법조 뭐 이런 걸 전부 다 기재해서 경찰로 넘겼거든요. 이첩을 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예. 처음에 이제 이게 이종섭 장관이 처음에 결재를 했는데 나중에 법무관리관이 보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오히려 이거 직권 남용에 해당 될 수가 있다. 왜냐 이 지금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이거를 이미 다 수사를 해서 이 혐의 적용까지 해서 넘기는 거는 지금 현재 법에 잘못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본인이 수사 기록 자체를 넘겨온 자체는 이거 자체에 넘긴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원상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. 아마 공수처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. 예. 즉 왜냐하면 일반 사건과 달리 지금 이 군 사망 사고는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박정훈 수사단장이 본인이 수사를 지휘했고 이 위에서 지시를 어기고 이걸 지금 이첩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명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처가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는 걸로 봐요. 과연 제대로 된 법률적 적용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. 네, 저희는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전국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.